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지수 집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촬영을 할 텐데요. 지금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들고. 예쁘다. 여기로 보면 저 사람들까지 올챙이 엄마. 민수주사님과 민수주사님 안녕. 주사님. 7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께 2월에 심었어요. 2월 27일에 심었는데 올해 약간 조금 밤 기온도 낮고 해가지고 좀 초반에 또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잡초가 엄청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아쉽긴 해요. 그냥 부모님 안부도 많이 물어보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많이 물어보시고 달도 많이 찾으시고 아, 그냥 공부 고치면서 공부하고 있는
같은데. 일단 동물보호 팀에서는 크게 말하면 동물보호 업무랑 축산행정 및 가축 방역 업무 그리고 농산물 유통 업무 등이 있는데 동물 그 보호 업무에서는 반려동물이나 무기견, 길고양이 TMI, 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업무가 좀 있고요. 뭐 자기 집 자기가 산책 다니는 길 옆에 뭐 반려견들이 와서 똥도 싸놓고 그러고 그냥 간다 이거를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다 부숴서 치워라 라는 민원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조금 사실 황당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가서 하나하나 똥을 치우고 있다고 하는 적은 실제로 나간 적도 있어요? 네, 나가서 치운 적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패티케에 현수막이 있어서 반려견 배설물 뭐 에티켓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치워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좀 좋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예전에 뭐 하수구에 빠졌던 길고양이 이제 구조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좀 어린 개체였는데 어린 길고양인데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를 했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좀 뿌듯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산책 나갈 때 안전장치 해주시는 것, 하네스나 목줄 같은 거 해주시는 거나 이제 뭐 배설 싸면은 배설물 봉투 갖고 다니면서 치워주시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만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사실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다들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오늘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좀 많이 어색해서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도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의왕씨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시농업과 파이팅! Ha ha ha.